봐. 613번. 3분 시작. 네, 다 왔습니다. 613번 3분 풀어봐. 자, 가자. 봐봐. 일단, 여기 1번만 가야지 적성이 얘랑 다시 맞는다 그랬지? 적성 먼저 구하자. 그럼 얘가, 적방이 이거지. F 프라임 1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F1을 넣으면 되지. F1이 4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놓고. 자, F 프라임 1. 다시 구하자, 이거. 자, F 프라임 1. 요거다 그랬지, 이거? 개수만 쓰면 돼. 알겠지? F 프라임 1은 미분에서 개수만 쓰면 된다. 3.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해서 이렇게. 자, 미분하고 계수만 쓰면 돼. 그래서 3이야. 3 넣으면 되겠지. 그럼 너 이렇게 되지.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그래가지고, 얘랑 얘가 만난다 그랬거든? 만난다. 오케이. 자, 만난다는 별표 치고 다시 한번. 얘는 이제 그래프 그릴 준비를 항상 하도록 하고, 식으로 풀 때는 연립방정식을 세울 준비를 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연립방정식 세우자.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3은 3x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어떻게 풀어? 방정식 풀어야 되지?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은 조립제법 쓰기로 했으니까 조립제법 쓰면 돼. 맞지? 근데 이렇게 풀지 말라고 그랬잖아. 경란이? 어떻게 풀자고 그랬어? 이거 조립제법이 알잖아. 마치 이제랑 할 거면 시간 오래 걸리는 일들도 알잖아. 이거 하지 말고 어떻게 풀자고 했어? 근가리의 세관계 쓰라고 그랬다. 알겠지? 뭐 틀린 풀이는 아니야. 근데 다시 좀 외워 알겠지? 접선과 다시 만나는 점. 접선과 다시 만나는 점.
격번과 가시 만나는 점은 근과 괴쇠 관계 한번 의심해보는 거였지? 자, 논리를 좀 정리해보자. 봐봐. 이건 다 알지? 자, 중근 먼저 봐, 중근. 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알파야. 그럼 여기 스쳤지, 이렇게. 스쳤지? 스치면 우리 이 fx는 중근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지. 따라서 너는 이렇게 생겼어. x-α제곱 qx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이걸 통칭 우리가 중근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스치면서 접한다. 그래서 이거를 수접근이라고 합니다. 수접근, 우리 약속한 거 수접근. 따라서 자, 이 논리를 한번 적용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접하잖아? 중근을 가져. 알겠지? 자, 그러면 저 그래프 한번 그려봐. 3차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는데 대충 접선 1,4를 다 아무데나 찍어. 이렇게 1,4를 여기다 찍으면 접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1,4에서 접선을 그렸어. 그럼 이 접선이랑 이 곡선이 다시 만나는 여기가 내가 알고 싶어. 알파.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점을 만나기 구하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세워. 저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x3제곱 다 넘겨서 계산해. 그냥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데, 알겠지?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 교점의 x잖아요. 맞지? 그래서 그거를 조리제법을 쓰지 않고 근을 가져갑니다. 봐봐, 여기 만났지? 그래서 너는 반드시 1을 근으로 가자. 그런데 너가 이렇게 스쳤지? 수접근이지? 그러면은 1이 중근이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여기 한 번 만났지? 이 알파가 세 번째 근이야. 괜찮아? 그러면은 아,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은 6 되는 거고, 이거 세 개 합친 거 2 플러스 알파. 따라서 아, 여기가 4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얘들아,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한 거는 니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야. 알겠지? 다 알아야 돼. 이런 스킬까지 다 알고 있어야 시간이 남는 거야. 알지? 핑계야, 그런 건 다 모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써봐. 되겠지?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6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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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3차함수가 있어. 3차함수 1,-4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 구해보고 그리고 다시 만나는 점 구해보래. 아, 나 같으면 여기 입줄 쓸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인 거지. 그래서 끝났네? 이거네. 그래서 근과 계수는 좀 이용해 볼게. 접방 구하자. 접방 구하면 자, y는? 자, f 프라임을 1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암산에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돼. 이렇게. 그래서 y좌편이 마이너스 4인 거지. 됩니다. 다시 만나는 점 연립방정식 세웁시다. x3제곱 마이너스 5x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됐어. 됐고, 자, 정리해.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고 너의 해가 교점의 x좌표다. 그러면 출발. 여기 1이 중근. 하나 하나. 너가 알고 싶어? 가정. 그러면은 너 알고 이렇게. 됐지? 2차항이 개수가 없네. 마이너스 a분의 b는 0. 는 세 개 다 합친 거니까 2 플러스 알파.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그래서 너가 마이너스 b였다. 그래서 마이너스 2,2가 되겠지. 이렇게. 괜찮지? 자, 이제 뭐 하라고 그랬냐면은 AB 대 BC 구하래. 딱 봤지? 별표. 별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좌표 평면에서 뭐가 등장하면? 뭐가 등장하면? 대각선이 등장하면 축과 평행선 긋기. 알겠지? 축과 평행선 긋는 거야.
자, 이런 거 긋는 거 너무 당연하다. 맞아. 자, 이런 거 긋는 거 당연하다. 오케이. 오케이. 맞아. 이렇게 긋는 거 당연하다. 괜찮지? 뭐가 등장해? 직각 삼각형이 등장한다. 알겠지? 뭐 할 수 있다? 삼각형 쓸 수 있다. 피타고라 쓸 수 있다. 직각 삼각형이 여러 개 등장했으니까 닮음도 쓸 수 있다. 아, 가자. 닮음인 거 인정하냐? 닮음? 너 대 너는? 너 대 너랑 같아. 맞지? 아, 그래서 너의 길이가 1이고 너의 길이가 몇이냐면 0부터 X까지니까 2. 그래서 1대 2가 됩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길이 구하지 말고. 괜찮겠지?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봐라. 뭐 정리해야 돼? 이거 접선과 곡선이 다시 만나는 점은 얘들아, 되도록이면 근과 계산관계 쓰면은 1분을 절약할 수 있어. 써. 그리고 두 번째, 대각선 등장하면은 알겠지? 축과평행선 구워. 축과평행선 구워야 돼. 그럼 직각삼각형이 등장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다. 삼각비, 피타고라스 정리, 닮음. 그래서 별표 예쁘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시고. 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자, 이거는 한번 연습을 해봐. 알겠지? 613번을 이렇게 근과계산관계 쓰는 친구가 없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613부터 한번 다시 풀어봐 한번. 이렇게? 613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시간 줄 테니까.
넘어갈게. 자, 유형 9번 알아서 손잡고 하시고. 아, 629번 가겠습니다. 629번 갑시다. 자, 629번 풀어봐. 준비, 시작. 629번. 쌤. 어. 이거 615번 이걸로 풀어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 뭐라고? 615번. 615번 뭐? 아, 진짜 말했어, 쉬웠잖아! 아이씨! 어, 65번. 금방에 생각해도? 네. 뭐였지? 방정식 말 알려줘. AX 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어, 그게 이제 0 되는 거지. 네? 연립방이 세웠으니까. 접선이랑 같다라고 나와야 되잖아. 네네. 어, 이렇게 됐지, 그러면? 네. 그럼 얘 이제 근 간다, 이제. 얘가 이제 0이랑 다른 한 곳에서 접했다 그랬지. 그럼 이렇게 근 가정해도 괜찮아? 됐어? 분각이 생겼으면 이렇게 할게. 일단 세 근의 합 괜찮냐? 아, 네 근의 합? 네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다 얘가 치면 2야. 괜찮아. 어. 그리고 혹시 이거 알고 있어? 이거? 뭔지 알고 있어? 두 개씩 곱해가지고 더하는 이거. 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이렇게 있으면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를 우리는 여기 A분의 C라고. 그럼 마지막 상수는? 마지막 상수는? 어떤 상수? 여기 뒤에 상수 말하는 건? 네. 네 근의 곱. 그럼 그 X의 계수는? X의 계수? 어, 그거는 세 개씩 곱해가지고 더한 거.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개 곱하는 거 이렇게.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사라는 게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알파 제곱이 되는 거고 어, A분의 C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알파가 뿔만 있는 거니까 지문을 만약에 두 개 남겠죠. 그래서 629번 이거 잘 봐. 별표 치고 풀이 세 가지를 보여줄 거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써. 물론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1번 갑니다. 별표 치고. 자, 1번. 어, 일단 뭐가 있냐면 시계 관찰. 얘들아, 여기다 현관벽 치고. 뭐가 보여? 함수만 딱 보고 뭐가 보여? 우연히 뭐가 보여? 안 보여? 민경이 뭐가 보여? 시현아 뭐가 보여? 아이고 어, 자 별표 쓰고 시계 관찰 늘 말하지만 보고 그냥 넘기면 안 돼. 알겠지? 특징 다 잡아내야 돼. 얘 보다 그 1학년 때 얼마나 중요한 함수인데 얘가. 봐봐. 얘는 봐봐. 미지의 상수가 떠다니지. 잘 다시 들어.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든 미지의 상수가 떠다니면 무조건 묶는 거야. 그래서 M으로 묶은 거야 얘가. 그럼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이 M값에 관계없이 0,2를 지나. 알겠니? 어, 그런 거 캐치해야 된다고. M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2를 지난다 라는 거. 알겠지? 어,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거. 0,2를 지납니다. M값에 관계없이.
어? 그럼 자, 봐봐. 대충 이런 느낌이지.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자, 근데 0,2를 지나는 직선이 얘랑 두 군데서 만난대. 아, 이런 느낌이야? 0,2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0,2를 지나는 직선이 얘랑 두 군데서 만납니다. 접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그래서 직선이랑 3차랑 두 점에서 만나면 접한다는 뜻이죠. 맞지? 어, 접한. 이렇게 된다. 괜찮겠지? 어. 자, 이제 문제 풀자. 무슨 문제야? 무슨 유형이야? 외부의 점 유형. 맞지?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잖아. 바꿔 먹었어, 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이거 제일 중요한 거지?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했나? 수학에서 접선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접하는 상황이 진짜 중요한 상황이야. 나온다고, 무조건. 자, 1번이 뭐였어? 접점이 주어질 때, 맞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울기가 주어질 때. 세 번째, 외부의 점이 주어질 때. 아, 외부의 점 주어질 때. 이거 풀면 되잖아. 맞지? 푸는 순서 다 기억나니? 어떻게 하기로 했니,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프 그려보자.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있습니다. M,N이 있어. 여기서 접선은 이렇게 그었대. 그럼 어떻게 하래? 1번, 접선 등장하면 접점 먼저 잡기 위해. 접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잡겠지? T, FT로 이렇게. 이게 1번이야, 맞지? 접점 잡기. 그럼 두 번째, T를 구하는 싸움이야. T를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 그렇지. 평균 변화율은 접선의 길이와 같다. 괜찮지? 평균 변화율은 접선의 길이와 같다. T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 t 빼기 n분의, 자, ft 빼기 n. 자, 평균 변화율은 여기서의 미분계수랑 붙을 것이다. f't. 를 쓰면 t를 구하십니다. 그러면 t를 아니까 접방 걸수 있어. 이제, 이분적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끝났지? 자, 외부점이야. 접선 등장하면 접점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체크. 접점이 없네? 따라서 t라고 적겠습니다. 티컴마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하고 t를 구하고 싶어? 평균 변화율은 미분계수와 같다. 따라서 출발. 자, 평균 변화율이 뭐냐면 t분의 미분계수는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랑 같다. 여기서 미분계수는 저거 미분에서 t 되면 되지? 아, 마이너스 3t 제곱 아,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이제 3차 방정식이지? t를 구해. t를 구하면 접점 나오니까 접방 구하면 돼. 이게 1번 풀이. 이상 안 합니다. 자, 다시 1번 풀이가 뭐였어? 딱 보자마자 어? 0,2 지나네? 당연한 거라고 이게. 0,2를 지나네? 0,2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얘랑 두 군데서 만난다고? 아, 두 군데만 접한다. 그러면은 외부의 점 접선 유형이다. 1번. 자, 다음 두 번째 풀이. 힘내, 알겠지? 좀만 힘내 얘들아. 쉬는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또 20분 남았어. 쉬는 시간 또 뭐. 자, 공통 접선. 자, 공통 접선. 봐봐, 공통점수 이거였지. 봐봐, 여기 있어. fx 이렇게 있어. 그리고 gx가 이렇게 있대. 이렇게 있대. fx 이렇게 있어. 접했대? 그러면 두 함수가 접하면 공통접선을 가진다. 어? 접선이 또 동작인데? 뭐 하기로 했어? 지금 뭐 해야 돼? 접선이 동작해서 뭐 해야 돼? 하세 인자. 지우야, 뭐 해야 돼? 아니 근데 수진아 너밖에 없다. 뭐 해야 돼? 하! 비분과 뜻을 하고 있는데 인경아 뭐 해야 돼? 접점 잡아야지. 아니 접선 등장하면 접점 잡자니까 이거. 잡자니까. 그치? 그러면은 뭐가 성립하냐? 식이 두 개 나온다. 어떻게? T를 넣었을 때 서로 함수값이 같다. FT는 GT가 있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리븐 개수가 같으니까 F 프라임 T는 G 프라임 T와 같다. 이게 공통 접선. 자, 그다음 쟤랑 쟤가 두 군데서 만난다 그랬지. 3차랑 직선이 두 군데서 만나려면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느낌이야, 맞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느낌. 자, 얘가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는 거고 얘는 y는 m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접점! 접선 등장했으니까 접점 무조건. 그럼 접점 체크 이렇게 t라고 놓는 순간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괜찮아? 출발. t를 넣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는 mt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다음 여기서 미분계수가 같다. 여기서 미분계수 구하면은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는 여기서 미분계수 m과 같아요. 그러면은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열린 방정식 풀면 나온다. 나온다. t가 나오겠지? 그럼 t 나오니까 이걸로 적방 만들면 된다. 결과 가능하겠냐? 이게만 알려줄게. 이거 가지고 한번 연습 좀 해봐. 알지? 연습 좀 해보세요. 유기도 다시 한번 풀어봐. 이거 둘 다 연습해봐. 제가 한번 하자. 자, 두 개 연습해보세요. 자, 4분 줄 테니까 넉넉히 줄 테니까 한번 연습해봐. 다음 편상 밑에 문제 다시 풀어보고 연습해야 되겠지? 꼭 이 풀이 연습해야 돼. 근데 문경 어머 친구들이서? 왜 서진아 왜? 또 인상 쓰고 있어 또. 또 뭐가 또 너의 신기를 뒤틀리게 했어? 갑자기 공통 접선 이왜 공통 접선? 다시 말해, 다시 와봐. 직선이랑 삼차함수가 적반대. 괜찮아? 이거 계속 되는 거야 그냥? 응. 그래, 봐봐. 두 함수가 접했잖아. 응. 두 함수가 접했으니까 공통 접선. 아, 이건 모든 함수를 통치하는 거야, 이거는. 모든 함수. 그러니까 3차, 1차, 2차, 1차. 됐어? 왜 지금 안 되는 거였어? 이거 이거. 이거 다시 할까? 아, 왜 이 유형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 아니, 이 문제를 이걸로 모르겠어. 아, 진짜? 왜? 왜? 이해는 한 거야? 네. 아, 이해는 했는데 또 어려울 것 같다고? 아니요. 아, 별로? 왜? 내가 계산도 해줘야 되나? 앞에서 해줘? 근데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이게 너 이 기울기 MB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미분계수, 여기서의 미분계수, 3차함수의 미분계수.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서? 네. 그래. 화났어? 응. 화난 줄 알았어. MBTI 뭐야? 왜? 뭐라고 했잖아. 소개자의 외모는. 진짜? 네. 그거 아닌 거 같은데. 언니가 한 생일 생일 받으려고 하는데. 언니가. 그 얘기까지 꺼냈어? 네. 맞아, 맞아. 성품 한번 줄게. 봐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수업만 나갔나 보다. 개인 선생 개인 정보를 또 그렇게 유출하고 다니는 거. 신고한다고 전해줘야겠지. 그럼 당연히 지훈이는 선생님 편이지? 아, 그렇구나. 나도 딱히 먼저 뭐 잘해줄 것 같진 않은데.
대빈이 형 많이 늘었어? 응? 어, 다시 올려. 얘랑 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이런 거지. 접선의 활용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많이 나오는 거 많이 있습니다. 자, 1번, 자, 2번, 3번 있어요. 일단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최대치예요. 제일 중요해. 얘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두 개는 안타깝게도 시험관 여기 있거든. 거기 어디다가 적어놨냐면 몇 페이지냐면 거기 있습니다. 24페이지 이제 24페이지 24페이지에 은행의 수, 접선의 개수, 최대치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시험범에 맞는 거는 그거에 시험범위가 애매하거든. 이게 2번, 3번이? 아니 1번, 2번이? 은행의 수, 접선의 개수가? 그래도 나오면 알려주겠습니다. 최대치수. 자, 그럼 이런 거 배워봅시다 이제. 자, 일단 이런 거야. 다 기억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점이 A가 하나 있고 여기 점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움직이는 동점 P가 존재합니다. A랑 B 사이에. 그랬을 때 이거 세 개 이어가지고 만든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아, 된다고. 자, 그러면 얼추 이렇게 만드는 거는 뭐 최대가 아닐 것 같아. 얼추는 여기 있을 것 같긴 해, 맞지? 여기다 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 맞지? 이렇게. 이 점이 어떻게 찾을 것이냐 라는 건데 이렇게 접선의 이 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그 점이 여기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놈이다. 제일 멀리 떨어진 놈이야. 그래서 이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그 점을 찾아서 신발끈 정리를 쓰면은 게임 끝난다.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은. 자, 이렇게 나온 문제가. 2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직선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정점이 이렇게 있대. 정점이 있대. 그리고 여기 위에 움직이는 동점 P가 하나 있는데, 이거 세 개 이어서 만든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나온대. 그러면, 자, 이거는 너무 크지, 맞지? 얼추 여기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또 그 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역시 마찬가지. 얘 기울기랑 똑같은 미분계수를 가지는 그 점을 찾는 거야. 그럼 그 점이 거리가, 맞지?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제일 작다. 거리가 제일 작으면 어떻게 돼? 이 길이는 일정한데 높이가 제일 작아지니 넓이도 제일 작아질 것이다. 해서 이게 접선의 최대치수입니다. 자, 식 만들 때 보면 너가 만약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치면 이렇게 하면 돼? 접선? 점점
그럼 여기를 T컴마 잡아주고 너의 기울기 맞지? 너의 X'T는 M이다 라고 하면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T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신발 끊으면 된다. 마찬가지. 자, 이 점 찾자. 접선 접점 T컴마 잡아주고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너의 기울기랑 같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나온다. 그래서 신발 끝 끝. 이렇게 풀자. 더 풀자. 자, X제곱이 있어. 여기는 X제곱이 있어. 이렇게 있고 Y는 EX-3이 있어. 얘랑 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알고 싶대? 안다고 맞지? 기울기가 같을 때 그때의 점이 여기랑 거리가 최소다. 접선 접점 T라고 잡아주고 여기서의 미분계수,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ET 맞지? ET 여기서 미분계수 ET 미분 앞이니까 너가 너랑 같은 점 해주면 T는 1이 나와서 아, 이 접점이 나오니까 점 9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끝나겠다. 그래서 나머지 유형은 다 똑같은 유형이라서 할 수 있겠지? 해보자. 거기 116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왜 원하는 미분법 쓰면 안 돼? 원은 미분할 수가 없어. 원은 이렇게 생겼어. 맞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근데 우리는 할 수, 미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밖에 미분 못 해. 이거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음함수라고 해. 음함수가 뭐냐면, 이건 양함수라고 그러거든. 왜냐면, 이런 거야. Y가 양지. 양지 나와 있다 해서 이걸 양함수라고 하고 이건 y가 x랑 섞여 있어가지고 음지에 숨어 있다 y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음함수라고 해. 근데 우리는 이 음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은 미분할 수가 없어. 근데 고3 때 배워. 음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신법이는 이렇게 y는 어쩌고 저쩌고 되는 이런 양함수 미분할 수가 있다. 제곱 y는 루트 알제곱 마이너스 루트 그거. 그거 그렇게 해도 무리함수. 맞지? 무리함수를 미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적분이야. 좋은 생각이야. 그 무리함수 그거 이 루트 그거 분에 그거 해가지고 하면 안 돼? 네. 오 무리함수 4대 미분법 기억나? 돼, 그거 외웠으면 써도 돼. 태훈아, 나 안 되는 거 없냐? 네. 다 이해했어? 네. 태훈아,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없냐?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넘어갑시다. 648번 봅시다. 648번.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에 둔 두 접선의 접점과 원점이 이르는 삼각형의 넓이. 나보다 그냥 차분차분 놓게 하자. 방금 봤지?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수진아, 뭐가 보여? 전혀 없지? 맞아? 우연아, 뭐가 보여? 힌트, 네 이름 중에 있어. 그렇지, 야. 기가 막히다, 진짜. 아니, 누가 분석하지? 대칭이야. 함수를 볼 때 대칭성 제일 중요해, 알겠지? 대칭성, 정점, 어딜 지났는지 체크해. 자, 우선 보고 일단 아까 원점에서 외부의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긋겠습니다. 오케이? 접선 세 번째 유형, 접 외부의 점 유형이야. 해서 자, 갑니다. 다시 함수 대충 그리고 하지? 그랬을 때 자, 원점 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접선을 긋는다. 네. 알겠지? 자, 순서대로 하자. 접선, 접점 해서 접점 잡아 이렇게. 자, t, t 4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잡아. 됐고, 평균 변화율은 미분계수와 같다. 괜찮지? 자, 평균 변화율 구해. 자, t분의 t 4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가 된 거고, 여기서 미분계수. 미분계수는 4t 세제곱 마이너스 2t가 이렇게. 자, 하나, 자, 여기 넘겨서 4차 정리하면은 3t 4제곱 되고 마이너스 2t 제곱인 거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t 제곱 되고 마이너스 2는 0 되는 거죠. 괜찮겠지? 뭐야? 고일 때 보기차 방정식이란 거지? 보기차 방정식. 보기차가 뭐냐면 지수가 전부 짝수로 된 방정식을 보기차 방정식을 모일 때 이렇게 풀래 치워놔요. t의 제곱을 라지 t로 치워놔요. 맞지? 치워놔겠습니다. 치워놓으면은 3 라지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여기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3 1 되겠고 마이너스 1 2 되겠고. 따라서 자, 3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 0 되죠. 따라서 t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1이 됩니다. 알겠지? 근데 명심! 항상 수학 공부한 사람은 맞지? 치환했으면 정의역 변수를 잡았지? 니들이 새로운 문자를 잡았지? 정의역 체크 알겠지? 아, 치환하든 알겠지? 아니면은 변수를 새로 잡았든 무조건 명심해. 알겠지? 1등급이 되려면 기본 소양이야. 정의역을 체크해야 된다. 그러면 나 같으면 당연히 잡아. 양수는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써야 돼. 알겠지? 변수 잡고 정의역 잡혀라. 자, 그러면은 넌 당연히 안 되겠냐. t는 1이야. 정답을 내기 위해서 환원을 합시다. 라지 t가 스몰 t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스몰 t제곱이 1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t는 불마 1이 된다. 아, 찾았다. 괜찮지? 이 접점이 뿔마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점 3개 구하겠습니다. 뿔마인이니까 여기 1을 넣으면 자, 1, 2가 됩니다. 이렇게 1, 2.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자, 마이너스 1,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게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자, 마지막 점 0, 0. 그래서 삼각형 넓이 신발끈 쓰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신발끈은 쓰지 말고 봐봐 좌표 3개 있지? 좌표 3개 있을 때 얘들아 신발끈이 느릴 때도 있다. 언제가 느리냐면 세 점 중에 만약에 y좌표 또는 x좌표가 같은 게 있다면 그냥 좌표 평면을 그려가지고 푸는 게 훨씬 빨라. 다시 외워 알겠지? 신발끈 좌표 있다고 무조건 신발끈 쓰는 게 아니고 세 좌표 중에 x 또는 y가 같은 게 있으면 신발끈 안 쓰는 게 빠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냥 그려도 그려. 자, 하나가 0, 0이지? 하나가 1, 2.
그리고 하나가 마이너스 1,2. 이거 세 개를 이은 거란 말이야? 이걸 누가 생각을 했어? 그냥 밑변의 길이가 2지? 밑변의 길이가 2가 되고 높이가 2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넓이가 2다. 이게 높이다. 다시 외워야겠지? 좌표 3개 있다고 무조건 신발했으니 게 아니고 X 또는 Y 중에 똑같은 게 있으면 축과 평행한 선이 반드시 존재해. 좌표 끼면 불려서 선이 더 신발일 거죠. 되겠지? 자,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아. 중요한 거 좀 많이 등장했어. 다시 한번 함수 보자마자 우함수 해봤지? 외부의 점에서 여기에 그은 적선이야? 시킨 대로 하자. 시킨 대로 쫙 떨리면 고1 때 봤던 고기차원 여식 끝! 치환에서 끝. 그런데 변수를 새로 잡았으면 정의역을 체크해. 내가 지금 따따따따따따 세 개 나왔어? 무조건 신발끈 쓰는 게 아니고 X 또는 Y에 겹치는 게 문제한다면 좌표 표면 그리는 게 훨씬 빠르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거 가져가면 되겠고, 자, 한 시간 딱 지났으니까 10분에 만나요. 안녕. 괜찮아 얘들아. 그래서
그래서 만나기 힘들어.
근데 그때는 스쿨이니까 맞아서 생각했어요. 그게 같이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1년 반짝 X좌표가 1인점에서 두 곡선의 적선이 일치한대. 이제 시작. 시작.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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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스코나 해라. 자, 성차 함수. 자, 대충 이렇게 그려보지. F. 그려갖고. 저 Y. 마치 대충 이런 느낌이야. 마치. 이렇게 생긴 거 같지. 여기 1에서, X는 1에서 접선이 일치한다. 1에서 둘의 접선이 일치한답니다. 따라서, 뭐, 방법 없겠지? 자, 공통접선이야, 공통접선. 공통접선이니까, F1은 G1. 네, 이렇게. 그리고, F'1은 G'1. 되겠지? 그러면은, 미지수, 이렇게 있으니까, 정답 나오겠네. 자, 해서, 그러면 니들이, 공통접선입니까? 651번에 풀도록 해주시고, 658번 가겠습니다. 네, 658번에 별표 치고, 자, 별표 치도록 하시고,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인 원이 곡선과 서다란 두 점에서 접합니다. 이렇게, 원의 넓이는, 이거, 별표 치고, 선아, 필수 도구형. 수학 잘하려면 몇 개 도형 그림은 다 외워야 알겠지? 도형 그림 외워라. 이거 외워라, 그림. 자, 원과 곡선이 이렇게 적겠어. 그럼 잘 써놔. 잘 써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맞지? 그리고 곡선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적혀있어. 자, 그리고 중심이 이렇게 있어. 자, A, B가 있어. 자, 이제 이런 상황, 너희가 문제를 풀다가 자, 이런 상황이 등장할 거야. 알겠지? 봐봐. 이런 상황이 등장했고 정답을 내려면 이 상황을 식으로 바꿔야 돼. 자, 식으로 바꾸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보이지? 접했지? 접했으면 무조건 접점. 약속. 접했으면 무조건 접점. 자, T, MT.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공통접사. 자리 그리고 당연히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원 위의 점과 원의 중심을 잇는다.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접사. 이렇게 있는 순간 오케이 수직 완성. 예지 말해봐. 수학에서 90도 등장하면 뭐 해야 돼? 귀등장 뭐 해야 돼? 좌표면에서 90도 등장하면 뭐 해야 돼? 약속?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알겠지? 약속. 수학에서 딱 수직 보자마자, 수직 보자마자 다시 한번 발표. 수학에서는 우리가 수직을 보자마자 무조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을 다 필연적인 사고로 암기해놔. 됐지? 간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 간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쓸거야. 자 이거 기울기 보이냐? 이거 기울기? 평균 변화율. 알겠지? 두 점 있으니까 평균 변화율. 자 시작. T 빼기 A분의 자 FT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얘 얘 기울기 뭐야? 미분 계수. T에서의 미분 계수다. 따라서 곱하기 F'T는 마이너스. 자 그럼 뭐가 돼? T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면서 T를 구할 수 있다. 이제 자 이게 기본 도형이야. 기본 도형 외워 빨리. 다시 하지. 원과 곡선 혹은 원과 직선 접했지? 잡어. 접선이야? 잡어. 잡으면 이거 기울기 이거 기울기 곱하는 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답 내는 거야. 자 이걸 외우고 있어. 그러면은 그냥 도형 보자마자 아 도형 보자마자 접했지 잡어 T, 마이너스 T 접혀서 할게. 되겠지? 그리고 그거 그거 접선 원의 중심 다 그거 나 원의 중심을 그거 접선 그거 그러면 90도니까 될까? 자 간다. 기울기 기울기 곱한 게 마이너스 1. 간다. 평균 변화율. 자 여기 0,0 되는 거니까 T분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가 평균 변화율. 자 미분 계수 T에서의 미분 계수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하면은 T가 나오겠지. T 나오면 여기 점이 나오지. 두 점 사이에 거리공식 쓰면은 반지름이 나오겠지. 그래서 끝. 그래서 야, 638번 진짜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원과 어떤 함수가 접해 있는 상황이 진짜 많이 나온다고. 그때는 다 이게 풀면 돼. 됐지? 거기 연습해보자. 거기 694부터 한번 쭉 풀어보세요. 6번부터 쭉 풀어보세요. 사람이 너 누구야? 진심호. 어? 진심호. 아니 저 원펀맨은 아니겠지? 원펀맨 보는 건 아니지? 네? 원펀맨 보는 건 아니지? 아니죠. 아 원펀맨 완전 광팬이거든. 아니 이거 열 번 정도 중에 하나 사람이야. 아 진짜요? 응. 왜냐면 진심호 보니까 오늘 한번 열한 번째 봐야겠다 우리 집에서. 이거 어디서 원플레이가 잘? 254번? 응. 254번 줘야지. 불렸다고? 응. 그래, 여기서 한번 터줄게.
이제 누구사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보세요. 자, 일단 제가 지금 그림 그려봐. 계속 이런 느낌이거든. 자, 2x 제곱 플러스 1이 있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1,3이 있대. 여기서 접선을 구웠거든. 근데 얘랑 저 선차함수랑 또 접한 뒤 이렇게 이런 느낌. 자, 이렇게 그래도 좋고요. 됐어? 끝나? 일단 너 접선을 구하자. 이렇게 접선 구하자. 접선 구하면 마이너스 얘가 이제 미분하면 4x니까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1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해당치? 자, 나왔어, 너.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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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됐지? 하니까, 뭐야? 접선이야? 접어. 어? 끝났네. 티 넣고 갔다. 미분해서 티 넣고 갔다. 공동했어. 됐어? 그럼 계산해. 나도 그냥 계산해놓을게, 그냥. 되는 거 좀 질문 좀 해. 접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접선은 구할 수 있어 이거? 그냥? 응, 이 접선이 이거였어. 여기까지는 했어? 얘랑 얘랑 접한다. 얘랑 얘랑 접하니까 왜 방금 많이 앞에서 했던 거 접점 잡고 T 넣고 갔다. 미분에서 T 넣고 갔다. 그래서 T 넣고 갔다. T 넣고 T 넣고 갔다. 그래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다 미분하면은 루티적은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식도 위지수 두 개, 식도 두 개. 1번. 그렇게 했는데 A가 9가 나와. A가 9가 나와?
다 엄키죠. 믿는다. 신 나오는데. 서진아, 제발 부탁이야. 네 계산 못하는 거 제발 선생님 괴롭히지 마. 아니, 이제 계산 몇 번 해주는 거야? 아, 좀 자신감을 갖고, 그치? 자, 이제 로리정리 한번 가봅시다. 로리정리. 롤의 정리를 갑시다. 다음 유형입니다. 자, 롤의 정리를 갑시다.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일단 우리가 그 실험 범위 내 4대 정리가 있다고 해서 4대 정리. 4대 정리가 있어. 1번, 2번, 3번, 4번 있어. 자, 1번이 뭐였냐면은 최대 최소의 정리. 알겠지? 최대 최소의 정리. 이게 뭐였어?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존재한다. 알겠지? 다시 한번 이게 뭐였어? F가 여기서 연속이야. F 안에서 다 이어져 있대. 그러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이어져 있어. 이게 최대 최소였어.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사이값 정리였어.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가 뭐였어? 애가 연속이야. 맞지? 애가 이어져 있대. 이어져 있으면 맞지? 아,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은 이거를 만족한다. 맞지? 그 사이값을 가지는 근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프 그림 이런 느낌이지? 봐봐. 아, A, FA, B, FB 있으면 함수가 이렇게 연속이 되어 있으면은 사이값을 가지는 그 근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니까 사이값 정리. 근데 중요한 거는 특수 사이값 정리가 중요했지? 특수가 중요해. 특수 사이값 정리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어.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 있어. X축이 있고 A, FA, B, FB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부호가 다르면, 그렇지?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의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알겠지? 까먹지 마. 내가 원래 평가 냈지? 사이금이 냈잖아. 부호가 다름을 보이세요. 그러면 근이 반드시 존재한다. 알겠지? 그래서 넣고 부호가 다른 걸 보이라 그랬잖아. 이게 특수 사이값 중이었어. 맞지? 4대 정리 다 두 가지 있었고 외우라고 그래서 분명히 개념 형태에 있는 거 있지? 그거 다 외워야 돼. 빈칸 나올 수 있다니까? 알겠어? 그리고 서술형 나온다고.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세요가 나온다고. 그거 10점이야. 알겠지? 외워야 된다. 자, 세 번째. 자, 드디어 나왔어. 세 번째. 롤의 정리. 자, 롤의 정리 갈게. 롤의 정리. 다 써져 있어. 써져 있으니까 보면 돼. 맞지? 형광펜만 예쁘게 치면 돼. 알겠지?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냐? 28페이지. 자, 제목에다 형광펜 치고 조건도 다 외워야 된다. 알겠지? 조건 다 외워라. F가 있어.
알프가 있어. 자, 얘가 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다, 그치?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봐봐. 어, 선생님, 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인지 물어볼 수 있지, 맞지? 자,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는데, 불렸는데. 생겼는데, 얘 지금 여기 있지? 여기 A라고 칠게, A라고 칠게. 자, 여기 B라고 칠게. 쳤을 때, A는, 연속이야. A는 연속이야. 봐봐. 신기하지? 함수값 있어. 우극한 있어.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데, 연속이야. 왜냐면, 이유는 몰라. 이유는 몰라. 수학자들이 그렇게 정했어. 어떤 폐구간이 존재할 때, 폐구간이 존재할 때, 왼쪽 없어도 얘는 그냥 연속이라고 하지. 선생님도 이유를 찾으려고 출판사에 막 전화를 해보고, 교수님들한테 전화를 해보고, 아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는데, 교수님들도 그냥 그렇게 약속했대 라고 밖에 대답 안 해주더라고. 아직 그걸 밝힐 방법이 없어. 그냥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부르기로 했으니까. 따라서 너는 그냥 연속이라고 치면 돼. 알겠지? 왼쪽이 없어도. 괜찮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안 해도 될 거야, 맞지? 선생님, 폐구간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 여기는 좌극한이 없는데요? 근데 이걸 연속이라고 부르나요? 불러. 알겠지? 왼쪽이 없어도 이게 연속이야. 알겠지? 이유는 밝힐 수 없다. 이유는 모른다. 근데 봐봐. 그게 더 신기한 거는 미분 가능은 하지 않아. 왜냐면은 좌미분 계수가 없어서, 맞지? 우미분 계수가 없잖아. 근데 그러면은 얘랑 논리 똑같거든? 근데 얘도 자극한이 없지만 연속인데요. 그럼 좌미분 계수가 없어도 이게 미분 가능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내가 물어봤는데 그것도 아무도 대답을 못해줘. 그래서 여기서는 미분 가능하진 않아. 이렇게 부드럽게 생겨도 왼쪽이 없지. 그럼 미분 가능하다고 하지 않아.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이유를 그냥 자미분 계수가 없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걸 쓸 수가 없는 거 알겠지? 이렇게 생겨 있어도 이걸 쓸 수가 없다. 미분 가능합니다 이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건이 열린 구간. 여기서 미분 가능 따질 수가 없으니까 열린 구간을 가는 거야. 알겠지? 자, 아무튼 이건 사소한 문제가 좀 있었고. 자, 그럼 이제 얘가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데 24대 그리고 조건 있지? 조건 봐봐. FA랑 FB가 같대. 함수값이 같대. 자, 이렇게 자, 여기가 A, FA야. 그리고 여기가 B, FB야. 함수값이 같고 그 사이에서 스무스하면 반드시 미분계수가 0인 놈이 존재한다. 롤에서 다시 외울까? 다시 한번. 스무스하면 함수값이 같으면 그 사이에 반드시 미분계수가 0인 놈이 존재한다. 쓸게. 하나, 미분계수가 0인 놈이 이걸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외워 빨리. 정이잖아, 정. 정의를 외워야 돼. 다시 한번 정의 외우자. 봐봐. 함수 있어. 스무스하대. 높이가 같대. 미분계수가 0인 놈이 반드시 존재한다. 정의는 외우고 이제. 자, 그리고 얘를 특별히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라고 불러보자. 알겠지? 자, 미분계수가 0인 그곳 있지. 그거를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라고 불러. 괜찮겠지?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으세요. 0되는 C를 찾으세요. 아, 되는 거야. 찾을게. 자, F 프라임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너 0 되는 걸 찾으라고 했지? X는 근데 명심해. 조심해. 알겠지? 얘가 구간이 있는지 같이 체크해라. 네.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 맞는데 그 C가 A랑 B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체크해. 알겠지? 0과 2 사이 있지? 그거 체크해야 돼. 문제를 족같이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봐봐. X가 있다는 거야. 봐봐. 아,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이질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는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니까.
롤의 정의를 만족하는 게 1, 2, 3이었는데 아 1, 2, 3, 아니, 1, 2, 5였어 1, 2, 5였어 근데 범위가 어디였냐면 아 4부터 마이너스 2까지였단 말이야 그럼 롤의 정의를 만족하는 건 2개거든 근데 애들이 그냥 아 롤의 정의 만족하네? 3개는? 이제를 해가지고 대참사 가버린 적이 있어 자 이제 다시 체크해야 알겠지? 체크해야 돼 롤의 정의를 만족하는 건 범위 안에 있는지 반드시 체크할 것 알겠지? 자 그래서 그냥 뭐 주의사항까지 알려주고 이거 봐봐 아, 중요한 건 롤의 정의 있잖아 이게 나오면 되게 어렵거든 되게 어려워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외워야 돼 1번 첫 번째 정의 외워 내가 뭐 하실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외워 얘를 언제 쓰는지 외워야 돼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외워야 돼 자 2번 갑니다 자 얘 언제 쓸 것인가 언제 쓸 것인가 그래서 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도함수의 방정식에 근이 존재함을 보일 때 생각해 그래서 봐봐 아 얘가 뭐냐면 이 도함수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C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정도 따라서 문제에서 도함수의 방정식에 근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머릿속에서 롤의 정의를 무조건 미친 알지? 다시 언제 쓴다고? 도함수의 방정식 도함수의 방정식 이렇게 생긴 도함수의 방정식이 근이 존재함을 보인다 알겠지? 생각만 거기 써져있어 됐다. 좀 더 인쇄해줄게. 이게 함수의 연속이 있다. 함수의 연속 프린트에 사물평 다 써져있어. 알지? 지금 너희가 안 갖고 왔지? 아, 그래가지고 좀 이따 내가 인쇄해줄게. 혹시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용값 정리를 보면 돼. 아니, 거기. 맞아. 함수의 연속. 그러니까 2단원 프린트를 다시 보면 돼. 그럼 다 적용돼 있으니까. 아, 선생님이 너희 문제 풀기 하는 동안 오늘 인쇄를 해줄게. 다시, 얘 언제 쓴다고? 봐봐. 도함수의 방정식에 근이 존재함을 보이게 쓴다. 이렇게 봐봐. 이렇게 생긴 도함수의 방정식 근이 존재함을 보이게 쓰는 거야. 알겠어? 알겠지? 외워. 자, 그럼 세 번째 하나. 어떻게 쓸 건데? 외워. 어떻게 쓸 건데? 그래, 알겠어. 언제 쓰는지 내가 알겠어. 그럼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쓰는 거야. 높이가 같은 두 점을 찾아. 높이가 같은 두 점을 찾아. 알겠어? 다시 하자. 찾아. 높이가 같은 두 점을 그냥 찾으라고 이렇게. 알겠어? 아, 얘가 뭔데? 높이가 같지? 그러면, 모래 정리에 의해서 너를 만족하는 근이 존재하는 거야. 이걸 만족하면. 알겠지? 그럼 우리의 목표는 근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 높이가 같은 두 점을 찾아. 그러면 롤의 정의에 의해서 그 사이에 무조건 근이 존재해 알지? 아 다시 외워 어떻게 한다고? 높이가 같은 두 점 찾기 알지? 자 이렇게 푸는 거다 여기 있는 롤의 정의 문제들은 다 족반 문제야 다 한다? 666번 봐 666번 여기 있지? 디귿 지금 별표 출발 황카페 저 황카페 하나 몇 번이 어? 666번 자 간다 띵봐봐 F1이 1이에요 F3이 2에요 저기 GX가 저렇게 생겼는데요 봐봐 뭐야? 도함수의 방정식 도함수의 방정식 도함수의 방정식의 근이 존재함을 보이게 알겠지? 그러면 몇지? 타이밍 되었어 이 타이밍 때 롤의 정의를 쓰는 거야 근데 어떻게 쓴다? 봐봐 높이가 같은 두 점을 찾는다 알겠지? 그럼 어떻게 찾아요? 문제에 대놓고 있어 힌트를 준다 봐봐 있잖아 F1은 1 F3은 2 대놓고 준다 뭐 봐 알겠지? 대놓고 줄 거니까 넣어봐. 느낌이 이렇게 돼. 봐봐.
X에다가 1 넣었어. 1을 넣으면 이렇게 돼. G1은 F1-2분의 1이 돼. 그럼 너가 1이니까 2분의 1이 된다고. 이렇게. 또 3을 넣어봐. 이렇게. 3을 넣어봐. 3을 넣으면 이렇게 돼. G3은 F3-2분의 3이 돼. 근데 얘가 2였단 말이야. 2. 2를 넣으면 2분의 1이 된다. 어머. 봐봐. 1 넣었을 때 2분의 1. 3 넣었을 때 2분의 1. 높이가 같다고. 아, 그래서 1,2분의 1을 지난다고 지했어요. 3,2분의 1을 지난다고. 그러면 롤의 정리에 의해서 미분계수가 0인 곳이 무조건 하나는 존재한다. 따라서 참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개 빨리 외우자. 다시 롤의 정리에 뭐 하는 건지 알아야 된다고. 봐봐, 미분 가능해야 돼. 스무스해야 돼. 스무스해야 돼. 야, 빈칸도 낼 수 있어, 알겠지? 빈칸 내놔. 열린 구간 연속 이치를 할 수 있다. 다시 열린 구간 연속 아니면은 폐 구간 미분간 이치를 할 수 있다고. 참사가 벌어지는 거야, 그치? 야, 빈칸 나올 수 있어. 얼마나 중요한 점인데, 네 가지가. 다시 얘는 좀 덜 중요하다 쳐. 얘 잘 안 나오니까. 세 놈은 진짜 존나 중요해. 외워봐, 이제. 열린 구간 미분간은. 그리고 높이가 같으면 미분계수가 여기 있는 게 존재한다. 언제 써? 도함수의 방정식 금이 존재할 때. 어떻게 써? 높이가 같은 두 점을 찾아야. 그리고 높이가 같은 두 점 문제에서 반드시 힌트를 준다. 그러니까 대충 넣어보면 무조건 찾을 수 있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일단 원래 정리 알려줬고. 봐봐, 마지막 하나 팁, 하나 팁. 만약에 시험장에서 비슷한 거 나왔거든? 도저히 시간이 없어. 진짜 시간이 없거든? 그럼 그냥 이거 뜨는 순간 알겠지? 이거 뜨는 순간 그냥 막 가보게. 알겠지? 시간이 없어. 내가 도저히 이거 검증할 시간이 없어. 떴어? 맞다고 해. 선생님 경험상 100% 정답이야.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었어.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맞다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믿어. 믿어, 알겠지? 사기치는 게 아니야. 회원들도 사기꾼 모드 표정으로 보는 것 같은데, 알겠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야. 하여튼, 그렇게 좀 알려줬어. 자, 그래서 오래전에 알려줬어. 벌써 또 쉬는 시간이야. 큰일 났어. 빨리 해야 돼. 얘들아, 좀 힘들겠지만 협력 과정 다시 바로 할게. 자, 한마디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줄게. 내 문제 푸는 동안 롤에. 아, 아니야. 아, 죽였어. 아, 존나. 아, 나 부상당했어. 역시 강사는 위험한 직업이야. 야, 비율이 저 너무 많이 있냐? 야, 선생님이 다쳤으면은,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마디는 해줄만 하잖아. 지구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미안해. 너무한 게 없던 것 같아. 미안하다. 태빈이가 너무 멀리 가버려가지고. 괴롭힐 사람. 태빈아. 네. 언제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건데? 선생님 좀 쓸쓸하다, 지금. 네. 하자. 자, 로정이야. 평균과 정리해. 야, 평균과 정리도 외우면 되겠지? 존나 쉬워. 근데 사실 좀 어려워. 알겠지? 왜냐면 또 독특한 문제들이 있어. 같이 외우자, 알겠지? 봐봐. 1번. 자, 얘가 뭐 하는 놈이지? 정의부터 가보자. 정의? 거기 있을 거야. 평균 정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을 거야. 그치? 거기 형광 배치는 됩니다. 제목에다가. 제목에다가 형광 배치도록 하시고, 평균 정의. 정의가 뭐냐면, 자, 역시 마찬가지. 하나. F가 미분 가능. 열린 구간에 미분 가능합니다, 이렇게.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봐봐. 조건이 갈린다. 위에 두 개는 연속이야. 맞지? 아래는 미분간이야. 그치? 자, 이렇게 조건이 갈립니다. 스무스야. 그러니까 F가 스무스 할 때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이렇게. 봐봐. 그 다음 조건이 없어. 그 다음 조건이 없고, 봐봐. 이렇게 생겼어. 함수가 이렇게 스무스 한 거야. 자, 여기가 A, F, A가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제 2, 2 부분. 괜찮지? 분기가 좋은 게 뭐냐? 봐봐. 스무스하면 두 개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미분계수를 가지는 정의 반드시 둘 사이에 존재한다. 다시 뭐라고?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미분계수를 가지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적어요. 다시 아 뭐라고? 알았어. 평균 변화율 하나 b 빼기 a 분의 f b 빼기 f a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미분계수 똑같은 크기 알겠지?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미분계수를 가지는 점이 반드시 그 사이에 존재한다. 아, 이 C가 맞지?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미분계수를 가지는 C가 아, 여기 사이에 알겠지? 여기 사이에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얘가 미분계수.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 안 가능하면 말이 안 되겠지? 배워왕이지? 배워왕 잠깐요 다시 한번 F가 스무스하면 그러니까 로레중이가 달라 로레중이는 높이가 같을 때만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그 필요 없어 무조건 되는 거야 스무스하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미분계수를 가지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가 점이 자, 나 두 번째 간다면 두 번째 언제 이 새끼 언제 쓸 건데? 자, 언제 쓸 거냐면 잘 외워 언제 쓸 거면 잘 외워야 돼? 봐봐 이때 쓰는 거야 봐봐 씩 봐봐 봐봐 상수 A 상수 전부 다 상수야 알지? 얘는 그냥 일정한 숫자라고 그냥 따라서 귀찮아 K라고 쓸 거야 알지? K라고 쓸 거야 언제 쓰느냐 롤의 정의랑 똑같아. 봐봐. F'X 는 K. 도함수의 방정식. 도함수의 방정식에 근이 존재함을 보일 때 쓴다고. 똑같아. 롤의 정의랑 똑같아. 그리고 얘는 롤의 정의가 뭐였어? 얘가 0일 때. 이 방정식에 근이 존재함을 보일 때 쓰는 거고, 평균값의 정의는 이게 0은 아니야. 그냥 상수인데, 상수. 그래서 0이야. 0일 때 상관없어. 상수일 때 도함수의 방정식의 근이 존재함을 보일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로레종이랑. 자 그럼 마지막 어떻게 써요? 똑같아 로레종이랑 똑같아. 봐봐 로레종이랑 뭐였어? 높이가 같은 두 점을 찾으면 돼. 알겠지? 자 높이가 같은 점 찾으면 되지. 얘는 좀 달라. 봐봐 기울기가 K 알겠지? 기울기가 K인 두 점 차이 기울기가 K인 두 점 차이 아, 뭔 소리야? 기울기가 K인 두 점을 찾아 봐. 만약에 예시 한번 들어볼게 봐봐 이렇게 봐 여기 만약에 1,1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여기서 그리고 여기 이제 2,3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F'X는 E 얘의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를 보이세요 라고 하면 기울기가 2인 두 점을 찾는 거야. 그럼 봐봐. 1,1, 2,3. 그럼 얘가 기울기 몇이야? 2가 된다고. 그럼 기울기가 2인 두 점 찾았지? 맞아? 찾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평균값의 정의에 의해서 이 기울기랑 똑같은 미분계수를 가지는 놈이 반드시 그 사이에 있다고. 다시, 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다시. 도함수의 방정식에 근이 존재함을 보이세요. 그때 평균값의 정의 쓴다. 어떻게 쓴다고? 기울기가 K인 두 점을 찾아라. 이렇게 기울기가 2인 여기 기울기가 2인 두 점을 찾아 찾으면 평균값의 정의에 의해서 아, 그 사이에 너랑 기울기 똑같은 미분계수를 가지는 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균 설명하지 그냥? 셋 다 외워야 돼.
현재 아니 우면 못 써. 현재 어려워. 되게 어려워. 선생님도 통계학적인 몇 번 까먹었냐면 100번 까먹었다. 왜냐면 안 외우니까. 너 나 안 외울 거잖아. 맞지? 되게 다 외워야 돼. 시험 보려면 외우라고. 알겠어? 시험 끝나고 까먹는 거 내가 인정할게. 뭐 어떻게 기억해? 근데 외우라. 약속 봐봐. 선생님이 프린트한테 정리해놨지? 까먹으면 반드시 거기 돌아가는 거야. 반드시 돌아와야 돼. 야, 너희 내 경험상 무조건 20번 까먹게 돼 있어. 맞지? 너희 20번 까먹어. 당연하지. 근데 괜찮아. 야, 사람이라고 까먹는 거 당연한 거야. 근데 까먹었을 때 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랑 안 마련해 놓는 거는 존나 큰 차이야. 내가 장치를 마련해 놨잖아. 까먹으면 찾아가서 보라고. 맞지? 지금 눈여겨 봐놓고, 아, 그러면은, 어, 까먹었네? 아, 그 프린트가 있지? 그 프린트 찾아가가지고, 아, 정의는 이거고, 아, 언제 쓰는지 이거고, 아, 어떻게는 이거고. 정리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보라고. 알겠지?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는 거야. 이걸 만약에 안 하면 어떡해? 이걸 다 까먹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 지금 몇 분 설명했어? 30분 설명했단 말이야. 30분 또 이거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말자. 그게 비효율인 거야. 한번 설명했으면 끝내야 돼. 혹은 내가 까먹었을지라도 장치를 마련해놔가지고 그것만 보면은 기억이 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효율이야. 까먹으면 또 공부하고, 까먹으면 또 공부하고, 그냥 자랑이 아니라고. 미안해, 흥분했어. 얘들아, 사랑한다. 그럼 어딜 피냐면, 어딜 피냐면, 거기, 675번. 675번. 빨리, 기억이 별로. 네, 별로. 자, 기억이 별로 치고, 간다. 봐봐, 읽어봐. F1은 1. F4는 7. 보이냐? 마지막 한번 쳐봐요. 도함수의 방정식. 예. 근이. 맞지? 근이. 접어도 하나 존재를 보이네. 봐봐. 도함수의 방정식. 어? 0이 아니네. 평균값의 정리. 오케이. 평균값의 정리. 이게 타이밍 알려주는 거야. 아, 언제인가. 이게 중요한 거야. 도함수의 방정식. 근이 존재를 보이세요. 어떻게? 어떻게 푼다 그랬어? 한다. 어떻게 풀어? 기울기가 2인 2점 찾기. 기울기가 2인 2점 찾기. 기울기가 2인 2점 찾기. 기울기가 2인 2점 찾기. 하니까 보이냐? 보여? 저기 1,1. 1,1. 1,1. 그리고 4,7. 여기 4,7.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그으면 여기 4, 여기 6. 기울기가 2인 2점. 아, 그러면 그 사이에서 분명히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아,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미분 개수가 2인 그 점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참이다. 자, 좀 외워. 그렇지? 잘 외워. 그래서 670번 다시 한번 끝내봤습니다. 670번 풀어주세요. 670번? 풀어. 아이고. 다 이봐, 이거. 씨, 존나 잘해, 씨. 저번에 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씨. 뭐지, 어디 미쳐 가입을 잘하지? 뭐, 한 번은 안 지지, 진짜? 야, 봐봐. 야, 근데 내가 연습을 좀 해야 돼, 알겠지? 연습을 좀 해. 일단. 그 뭐지? 아니 일단 664번부터 몇 문제 풀어줄 거냐면 세 문제만 풀어요. 세 문제만? 세 문제만? 자, 664번 이거지? 나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 자, 여기 주시고 한 가지 만들어주세요. 아, 물론 이 문제는 잘 등장하진 않아. 근데 간다. 다시 봐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평균값 정리 이거지 문제. 자, 이거를 만족하는, 자, 이거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C는 반드시 A랑 B 사이에 존재한다. 여기 있는 이 C가 바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그래서 그냥 공식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냥 출발. 자, 마이너스 1,2라고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1, 몇이냐면 너 그러면은 2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2, 2면은 3입니다. 평균 변화를 구하자. 평균 변화를
평균면을 구하면 두 개 빼면 3, 두 개 빼면 마이너스 6.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미분계수가 반드시 있다. 자, 그럼 미분에서 C를 넣으면 됩니다. 자, 미분에서 C를 넣으면은 뭐 4C-4가 되겠죠. 잘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따라서 C는 뭐 2분의 1이 된다. 뭐 어렵지 않지? 그리고 반드시 얘가 여기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지 체크할 거. 그러니까 2 사이에 있지? 그래서 정답 2번 되겠고.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좀만 힘내. 좀만 힘내. 자, 좀만 힘내. 두 문제만 알겠지? 야, 힘든 거 인정해. 그치? 선생님도 이게 길게 설명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문제, 어떤 시간 많이 주고 싶은데. 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치? 좀만 힘내. 두 문제만. 별표 두 개 쳐. 별표 두 개 쳐. 자, 별표 두 개 쳐. 야, 봐봐. 어려워. 이건 암기해야 돼. 알겠지? 아이들을 좀 암기해. 자, 봐봐. 여기 3차함수가 있어. 3차함수가 있는데, 0이랑 3이 있대. 그 0과 3에 속하는 두 임의의 두 점. 아무 점이나 선택해도 괜찮대? 했을 때, 그 두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균 변화율이 바로 K야. 그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한번 풀어. 야, 맞지? 그래서 3차함수의 임의의 두 점을 찍어 그 두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구하래. 알겠지? 자, 그럼 밑줄 좀 빨리. 형광 치고. 자, 써.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5분 남았거든? 5분? 5분만 설명, 5분만. 얘들아, 힘내. 빨리 끝내자. 봐봐. 자, 무슨 소리냐면, 계속 이런 소리야. 3차한테 얘기해, 나 쳐. 봐봐. 대충 봐야 0이라고 쳐, 이렇게. 0이라고 쳐, 이렇게. 그리고 봐봐. 여기 3이라고 쳐, 이렇게. 계속 찍었어. 봐봐. 그럼 여기 사이에 두 점을 뽑아. 아무렇게나. 봐. 이 점이랑 이 점을 뽑았어. 그럼 평균 변화율이 이거 되는 거야. 괜찮지? 자, 봐봐. 임의의 두 점을 찍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균 변화율. 이것도 되고, 막, 뭐, 이것도 되고, 막, 이것도 되고, 평균 변화율 많이 만들 수 있잖아? 맞지? 이 만들 수 있는 평균 변화율. 그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래. 알겠지? 잘 들어봐봐. 근데, 우리 사람은 고일 때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와? 고일 때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냐면, 인간은 동점이 두 개인 걸 그렇게 해. 봐봐. 이미 두 점이라 그랬지? A도 움직여, B도 움직여. 그러면은 사람은 둘 다 움직이는 걸 아주 극혐한다. 알겠지? 자, 그런 상황. 둘 다 변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 기울기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가 바로 별표. 자, 별표 해보겠어. 자, 평균 변화율의 범위. 알겠지? 자, 얘의 범위는 얘의 범위랑 같아. 자, 미분계수의 범위랑 같아.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의 범위는 미분계수의 범위랑 같아. 그러니까 좀 외워. 평균 변화율의 범위는 미분계수랑 같아. 뭔 소리냐면, 자, 들어봐. 자, 이렇게 있어. 자, fx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들어봐. 이 평균 변화율, 평균값의 정리에 의하면 너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미분계수가 반드시 있어. 맞지? 봐봐. 자, 이렇게 됐어. 봐봐. 평균값의 정리에 의하면 너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미분계수가 반드시 있어. 근데 이게 놀라운 건 역도 성립해. 뭔 소리냐? 봐봐. 어떤 미분계수 있지? 걔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평균 변화율도 반드시 존재해. 그래서 결론, 봐봐. 너랑 너의 범위가 같아. 근데 너는 구하기 어려워. 왜? 두 점이 움직이니까. 근데 미분계수는 한 점만 필요하거든? 따라서 너 대신에 너를 이용해서 구하겠다. 그래서 미분계수의 범위를 구하면 끝난다.
그냥 있어. 외워. 물론 내가 이 논리가 단 하나의 예외가 존재해. 단 하나의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걸 낼 수는 없어. 알지? 시험 범위 내에서 절대로 낼 수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을 믿고 너랑 너의 범위는 같다 라고 하면 돼. 어떤 예외가 있냐면 그냥 보여줄게 이건 없어. 여기 대칭점이지. 대칭점에서 미분계수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평균 변화가 없어. 이건 없어. 근데 이거 안 내. 절대 못 내. 알지? 못 내니까 그냥 외워. 왜냐? 일단 우리는 삼차함수를 그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따로 대칭점의 존재를 몰라. 맞지? 그건 다음 시험 범위야. 다음 시험 범위야. 그러니까 절대 낼 수 없으니까 그 믿는 거야. 알지? 아, 믿어, 믿어, 믿어. 믿어. 따라서 간다. 평균 변화의 범위 물어봤지? 자, 미분계수의 범위를 물어봅니다. 자, 미분계수가 뭐냐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괜찮겠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은 0부터 3까지 남았어. 따라서 자, 한다? 그러면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그래프 그려, 그래프. 자, 0과 2지. 같이 그려주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래프.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범위가 0부터 3까지인 거니까 0부터 3까지 이렇게 괜찮지? 자, 그리고 봐봐. 선생님 이렇게 우면 제기할 수가 있어? 아니 좀 이따 이거 먼저 풀자. 자, 그럼 이게 F'X. 자, 대칭성의 의거에서 여기가 1이야. 자, 1,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자, 3, 몇이냐면은 3이 이렇게. 그럼 봐봐. 도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알겠지? 자, 이 도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 범위 내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 3보다는 작아. 되겠지? 그래서 미분계수의 범위가 이거니까 아, 평균 변화율의 범위도 이게 된다는 거야. 다시 이제 외워와 이제 빨리 외우자.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물어볼 수 있어. 알겠지? 수능에서도 기니 기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디귿의 디귿 제일 어려운 곳에 나온 적이 있어. 평균 변화의 범위는 우리가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미분계수의 범위로 대체해서 구한다. 다시 다시.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조심해야겠지? 선생님 저기 닫힌 구간이에요. 0,3이에요. 선생님 0,3인데요? 0,3인데 왜 세칠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맞지? 다시 외웠지? 왼쪽 이 구간 0과 3에서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맞지? 0과 3에서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닫혀도. 알겠지? 함수는 여기서 연속이야. 자극한이 없어도. 그런데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너가 닫힌 구간이라고 해도 열어놓은 거야.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조심해 체크해. 마이너스부터 여기까지. 670번 꼭 좀 잘 외우고 알겠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문제는 못할 것 같아. 일단 너희가 쳐야 되잖아. 뒤에 페이지 672번이 있어. 672번에 별표 두 개 치고 672번에 별표 두 개 치고 너희가 한번 재는 거 풀어봐. 그거 알겠지? 다음 시간에 설명해줄게. 나 고생했고 미안해 얘들아 많이 보셔. 어째? 여기 10분까지면서 10분까지만 쉬고 우리가 또 이제 질문 받자. 야, 소녀 받았어? 네. 소녀 공부하자 그냥. 아, 배고파서 그래? 네. 사탕 더 줄까? 네. 알겠어, 사탕 줄게요. 이리 와. 자, 8분 내 봅시다. 예신 때만 한다고 아 너무 힘들어. 근데 왜 다니라고 안 하냐.
아니, 찐 내신. 이렇게 뭐 내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주는 거야. 아, 그래? 지금?
그러면 줄 거 없거든요. 근데 정말 같이 잘생겼으니까 뭔가 반복할 때 생일 거 맞춘다 봐. 근데 지를 거지, 지. 어, 나 지. 너 생일이지? 아니요. 생일 때 처음. 난 지 진짜 봐. 왜? 뭔가 전과를 생각, 약간 전과를 생각했다 했는데 이거 어쨌건 꼭 갈 데 없다고 생각했어. 한국대 있으면 그 담당자들이 아마 자주 다니신다는 걸로? 6시에요. 어, 나이도 많으셨는데 그런 거에 아마 그 이렇게 뭐지? 공문지대 집회에서 있잖아. 인구수 의해서 서울에 캐릭터. 무슨 그 외로 많이 주면서 대대광이 나오는데, 대대광. 근데 캐릭터 완전 슈퍼스타기에요. 홍대가 많이 있어. 이렇게. 어, 다시 돌아와, 돌아와. 그게 되게 웃긴데, 진작에 그 자기 되게 진짜. 그게 약간 호텔스러워. 약간 차별 싫어. 문화가 많이 되게 많아. 맞는다. 우리 방학은 뭐 했는데? 모르겠는데요? 누가 왔는데? 우리 화장실에 100명이거든요? 110명? 우리 동아리에서 한 반이야. 동아리에서 한 반이야. 우리 세계사 맞추고 전 꼭 세계사 우리 인사? 우리 인사는 다섯 번 내거든요. 인사원 아니 나 우리 상원 제가 상원이 180명이야. 인사원 이과들이 상원 관제를 해가지고 물론 우리말도 이과에 딱 한 명이야. 그래서 상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정말 이제 상원 전과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단순 상원이라서 전과하려고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근데 여기 이과 있니? 인사원 우리가 인사원에 물약 있는
그쪽은 아니고. 양념. 뭐야? 안 한 거잖아. 어, 조금 빈 거, 네 머리가 빈 거겠지. 민영이 우연히 둘 다 왔어. 아, 안녕하세요 언니. 청수, 알았지? 아하, 아우 너무 즐겁다. 아이고. 어? 요, 요, 그래, 우리 시간 봐봐. 얼마나 열심히, 시간이 다 했어. 태민아. 어, 태민아? 1등 많이 했어. 그랬어. 아, 이거 저번에 했어야 되는데. 어, 저번에 했어. 저번에 했어. 어, 뭐. 아보카도라고. 아보카도 라고 먹는 거 아니까. 어, 그래서 그래서. 이건 다 했어. 맞아. 와, 그럼 다 했어. 너도 인정. 이제 인정. 안녕하세요, 언니. 다 했으니까. 프린트 안 갖고 왔지? 갖고 왔는데 안 했어? 어디까지 했어? 빨리 펼쳐줘, 빨리 줘, 빨리. 어? 어? 어. 하나도 안 했어? 아, 빨리 보여줘, 그럼. 어, 어. 아, 왜 이렇게 바닥이 길어, 진짜. 어. 진짜 많이. 진짜 많이 못했네, 근데? 와, 나 가짜로 많이 못한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로 많이 못했다. 야, 이거 진짜인데, 이거는? 야, 수준이랑 참 고생이 많다. 그냥 영화 하고 다니냐, 이제? 어, 영화 다니다 하지 않았어? 어? 그러면 시간이 남네? 아이고 뭐 할 수 있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아, 한 페이지는 그렇지 좀 안 하는 거야 어, 아 뭐가 아니야 어. 인간미? 아이고 선생님이 인간이 아니야 수제 공부할 때는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아니지? 수제 공부니까? 야 너는 엄청 숙제 한 걸 안 한 거랑 이게 티가 많이 나냐? 그냥 살짝 어, 몸이 살짝 움츠러들어 숙제를 안 하냐 왜 잘하는 건가? 이거는 1등 어, 또 프론트 해봐 빨라 뭐라고? 하다가 말했어 하다가 말했어? 근데 그때 해주라고 응 하다가 말했어? 뭔 일이야? 몰라서 하나 안 했네 아, 중요하다 고생이 많다 너네 화가 많이 나지 않나? 저요? 어 그니까 어떡할래 이거 어 지랄 마세요 그냥 아이고 어떻게 숙제를 다 안 하셨어요 고생들 많네 토요일날 오면 되냐? 쌤 어 포스티 사러 뭐라고? 포스티 포스티? 아 그래요 포스티 없는 사람 어디? 괜찮아 그냥 토요일날 12시까지 오면 되냐? 토요일 12시다 쌤 아 왜? 저 학원 있어 아 학원 있어? 엄청 간대 그러면 끝나고 가면 안 돼 알겠어 어. 불러주세요 다음에 왜왜 아침에 하시고 뭐라고? 아침에 하시고 토요일에? 어, 끝나고 해야겠네 끝나고 12시 나요 끝나고 12시 온다고? 아니 아니 그거 그거 수업 끝나고 하면 되나? 7시 어 오케이 미경이랑 우연히 끝나고 아 또 나머지 토요일 6시 몇 시에 오면 된다? 저도 하고 있는 어 진짜? 네 저도 하고 있는 아 진짜? 이거 끝나고 가시면 되겠네 저 끝나고 학원 있어 아 끝나고 학원 있어 야 일부러 그 그건 일부러 내려와야겠네 일부러 내려와야지 네. 어 일부러 일부러 몇 시에 빨리 말해줘 어 아 지우 지우도 토요일날 아 어떻게 다녔어 일부러 있어 어 그러면 일요일날 몇 시에 얼마 정도 아 지금 다 하면 돼 다 하면 돼 주말까지 다 해봤다 괜찮아 그럼 너 인정이야 빨리 말해 뭐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일단 날짜 시간 먼저 정해 쌤 아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프린트 다 하고 1등급 다 하고 접선이 방정식 숙제까지 다 하고 그거 한다 아니 이거 바른 삶이 아니야 쌤 돈을 끝나고 아 저 끝나고 보충이잖아 네 어 네 그리고 빨리 그거 말하라고 언제까지 올 거냐고 그 4시요, 아. 일요일 네, 일요일 4시 알겠어, 일요일 4시 지우는? 일요일 어 5시 그럼 알겠어 어. 이제? 어, 어제 선생님 일요일 10시부터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왜 숙제를 안 오는 거야 프로답게 그럼 순진이만 12시네? 토요일? 주말까지 아 여기 있다고? 응 다시 한번 또 소감 없다고 나 시간 다 정해놨다 야 그거 왜 안 하는 거야 그거 야 얼마나 걸렸어 그거 다 하는데 얼마나 걸려
빨리 질문 다 적어라 얼른. 너 왜 숙제를 안 하는 거야? 다 적었어? 했어요. 아니 그러면 초면을 하겠습니다. 와플만 빨리 적어세요. 와플만 이름 적어요? 어 이름 많이 적어야지. 자 와플만 적어주세요. 어 주십시오. 어, 잠깐, 어, 잠깐만. 아, 프린트 안 가고. 프린트? 어, 프린트 안 적어도 돼. 어, 프린트 나중에 할 거야, 일단. 토요일 날 할 거야, 토요일 날. 자, 넣어서. 어, 주십시오. 자, 빨리, 그거. 자, 숙제는. 아, 숙제는 또 진짜, 얘들아, 저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가, 진짜. 얼른 자이스토리 숙제가 나가려고 했겠지만. 693번까지만 낼게. 그러니까 1등급까지 해보세요. 6고 3번 지워. 1등급 693번 지워. 그쵸. 또 안 준 사람, 민경이. 또 안 준 사람. 어? 혹시 안 좋은데? 지호. 그거 없어? 응, 여기 있어. 그거 주는 거 있지? 채담이 줄 그거를 시험 본다 그거? 시험 볼 거야? 너희가 마플 풀어봤는데 알지? 너희가 되게 빈 개념이 되게 많아. 다 했지만 그리고 뽑은 문제들은 진짜 너희가 잘 모를 것 같고 놓칠 것 같고 그런 문제들만 다 모은 거야. 그리고 빈출 그 뭐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만 다 모은 거고 그래서 그거 시험 볼 거야. 맞지? 난 여러 번 말하지만 난 기본적으로 너를 안 믿어. 너희가 이 문제지를 풀었다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시험 가가지고 계속 끄집어낼 거야. 못하는데. 알지? 그래서 냉겨서 공부시킬 거다. 야, 그렇게 해야 실력이 든다. 시험 없는 공부는 존재하지 않아. 자, 575 가겠습니다. 575. 자, 575 갑시다.
자, 우츠로를 풀 건데, 이거 푼 사람들도 같이 봐봐. 우츠로. 우츠로. 봐봐. 야, 야, 실제로 시험 난이도가, 야, 생각보다 어렵다. 야, 수업도 되게 어려워. 이거 마지막 기까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주관식 맞춰가지고 풀어야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다 풀어야 돼. 1등급 잡고 나온다 그래가지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안 풀고, 대충 독해 안 되면 넘어가고 돌진을 하지 말라고. 안 늘어, 실력 진짜.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에는 시험지한개 갖고 올게, 알겠지? 너희 여기 근처 주변 지역에 시험지한개 갖고 올 거니까, 봐봐, 나 이거 어떤지. 그럼 딱 너희 점수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냉정하게 너희 등급이 돼. 되게 심각한 상태라는 걸 인지를 해라. 뭐 1일 테스트 몇개 맞추고, 맞지? 오늘 평가 되게 쉽게 냈지. 야, 국어를 막 두세 개 틀리면 답이 없어. 자랑이 아니야, 지금. 시험 한 달 남은 상황에서. 맞지? 딱 마플까지 끝났으면은, 아, 이 문제를 한, 월평가 풀 때 한 15분 정도 걸리겠다에 난이도로 된 건데, 그 전에 난 거잖아. 심각하다고, 사태가. 알지? 뭐 내 숙제하고 학교 다니고 다 핑계야. 어떻게든 해야지. 심각하다. 그러니까 필기를 좀 예쁘게 하라는 거야. 야, 봐봐, 다 했잖아. 다 했던 거지. 기억 안 나? 문제를 내 프린트를 줬는데 기억 안 나? 그러면 필기한 거 봐야지. 보고 공부해봐야지. 맞아, 그래서 필기를 해놔야 돼. 안 해놓으면 또 내가 가르쳐주고, 그럼 또 시간 낭비되고. 계속 그 반복된다는 거니까. 그게 시간 낭비야. 공부의 효율은 그런 데서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야. 어려워. 어렵다고. 한 방에 끝내라고. 필기 잘 해놔가지고 내가 다음에 이 문제 딱 이거 보면은 생각나게 만들어 놓으라고. 알겠지? 하나. 1등급 다 어렵다 분명히. 자, 여기서 일단 나왔어. 두 다음 함수 f1x랑 f2x가 이렇게 존재한대. f1 0은 0이고 뭐 얘도 0이래. 너가 승립한대. 맞지? 여기 도함수 미국에서 영유에서의 미분계수가 2개 성립한대. 자, 나 같으면 이게 제일 먼저 보일 것 같아. 약속했지? 이거 두 개 뜨면? 아, 넣고 식 쓰기로 약속했지? 맞지? 전혀 어렵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딱 이 문제 보고, 존나 무슨 생겼네? 쫄아가지고 이거 안 넣는 놈들을 반성해, 진짜. 다 알려준 거잖아. 뭐 대입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아예다가 1 넣으라는 거네. 아예다가 2 넣으라는 거네. 넣었어, 그럼. 봐봐. 넣었어, 이렇게. 자, 그럼 이 문제 이제 x가 0으로 가. 1 넣었지. 그럼 자, f1x가 돼. 이렇게 플러스. kx가 되고, f1x 플러스 2kx가 돼. 됐지? 또 2를 넣래. 1을 넣어. 뭐 어려운 거 알잖아. 이렇게.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 때. f2x 플러스 kx. f2x 플러스 2kx 맞지?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푸는 걸 바라진 않아. 풀면 존나 좋은 거지. 걔 되게 똑똑한 거야. 이거 딱 봤는데 처음 푼 놈이야. 안 바란다고. 근데 뭘 바라는 거냐면 딱 이 문제 봤을 때 니들 뭐 할 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어디까지 나갔는데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해보라는 거야. 다 못 풀더라도 세부 체크하면 된다니까. 모르면 다 그냥 대신에 써놓으라고. 내가 여기까지 썼습니다. 책을 여기까지 독해를 했어요. 그걸 보여주라고. 그걸 그건 충분하다고. 야, 선생님 처음에 이거 풀겠니? 야, 당연히 못 풀었지. 요새 이거 다섯 번 풀었는데 다섯 번 다 못 풀었던 문제 아직도 기억이 나. 당연히 너희 당연히 못 푼다고. 근데 표시하라고. 내가 여기까지 독해했구나. 아, 여기서 여기까지 인과분리가 부족했구나. 적어놓으라고. 그걸 바라는 거라고. 이거 끝나면은 자이수를 어떻게 풀 건데 그냥. 어려운 문제 지금 많이 준비됐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다 도망다닐 거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럼 그 다음 뭐 할까? 극한이네? 나 같으면 대입할 것 같은데. 괜찮니? 대입하자. 자, 극한은 약속했어. 대입하기. 왜냐면 꼴을 파악해야 되거든. 얘가 무슨 꼴인지 알아야 된다. 대입하니까 뭐냐면 0 0 0 0. 아, 응꼴이야. 응꼴이야. 맞지? 응꼴이 너래.
맞지? 꿀꿀이잖아. 뭐 할 건데? 나 같으면 쓸 것 같은데? 용골 등장하면 제일 먼저 높이 탈 시도하라고 하지 않았나? 나 같으면 미분 할 것 같은데? 했나? 안 했나? 미분 해야지 당연히. 로피탈 써야지. 근데 만약에 내가 서술형 쓸 거야. 서술형 쓸 거야. 서술형 쓸 거면은 봐봐.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야 되겠지? 나 다시 한번 봐봐. 얘를 계산할 때 봐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자 인수분의 약분이 있었어. 그치?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은 미분계수의 정의가 있었어. 그치?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있었냐면 로피탈의 정의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 근데 알잖아.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 뭐 다 알 거 아니야. 야, 얘랑 얘가 인수분해 되니? 안 되잖아. 그럼 얘한테 기각이라고. 그럼 둘 중에 선택을 해야지. 맞지? 근데 시험장에서 이 새끼 먼저 도전하라 그랬잖아. 시간 부족하니까. 미분하면 끝난다고. 근데 혹은 내가 미분계수 정의를 쓰고 싶어. 맞지? 미분계수 쓰고 싶어. 미분계수 정의 한번 써보자. 이거였거든? 내가 X가 A로 갈 때, 맞지? 야, 미분계수 정의 이렇게 생겼어요. 봐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한 거예요. 맞지? fx가 있으면 얘를 나눠보라고. 얘를. 괜찮아? 나눠보라고. 야, 봐봐. 여기 있잖아. 미분계수 정의 쓰고 싶어. 맞지? 이거 안 되니까. 그럼 나 뭐 하겠어? 나눠. x로. x 빼기 0으로 다 나누라고. 이렇게. 나누라고. 괜찮아? 아, 사고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미분계수의 정의 쓰려면 얘가 필요하다고. 그럼 얘 나눠야지, 당연히 이렇게. 이거 나누는 거 되게 많이 했잖냐. 자, 간다 보면, 나 계산해, 이거. 자,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 때. 자, 넌 뭐야, 이제? x분의 f1, x 되겠고, 플러스. 너는 뭐야? 2k가 되겠고, 너는 x분의 f1, x가 되겠고, 플러스 너는 k가 되겠고. 괜찮지? 말해봐. 시현이, 이거 뭐야? F라인. 응, F라인. 그래, F라인. F라인. 맞지? 아, 해서 여기까지 나온다. 자, 간다. F1'0을 계산한 게 F'0. 플러스 2K가 된다. F1'0. 플러스 K가 된다. 되겠지? 건 외부. 아니야, 내가 로피탈 쓸 거야. 언제 쓸 거야? 로피탈 정리가 뭐였어, 수진이? 그렇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수진아, 나 네가 분모 미분해봐. 분자도. 0 넣어봐. 0. 0 넣어. 똑같잖아. 됐지? 됐다. 여기까지. 그럼 얘 똑같이 하면 되겠지? 똑같이 해, 이렇게. 봐봐. F2 프라임 0은 F2 프라임 0 플러스 K 되겠고, F2 프라임 0 플러스 2K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왔다. 뭐 해야지? 여기서 어려워. 여기까지 어려운 게 아니야, 여기까지는. 여기 다음이 어려운 거야. 해석해봐.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아마 안 보일 거야. 안 보이겠지? 별빛으로 밖에 써. 봐봐. 자,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가 1이야, 이거. 봐봐.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가 1이야. 물어보자. 뭐가 보이냐? 지우, 뭐가 보여? 안 보여. 시현이, 뭐가 보여? 안 보여. 서진이, 뭐가 보여? 갑자기. 너는. 봐봐. 자, 이거 식당 봤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워. 이거 딱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x는 1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입니다. 로 독해를 하라고 배워.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걸 이렇게 독해야 된다고요.
아, 이 방정식의 근이구나 하나 됐다고. 그냥 여기서 근과 계수 연결이 슬슬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니? 되지? 아, 그래. 저거 어려운 버전 이거야. 봐봐. 똑같잖아, 모양. 모양 똑같잖아. 근데 이걸 넣거나 이걸 넣거나. 맞지? 돼? 똑같다고 저 모양. 아, 그럼 너희가 이걸 봤지? 그럼 이게 나와야 된다. 아, X는 X 플러스 K, X 플러스 2K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아, 너의 근이 F1 프라임 0이랑 F2 프라임 0이었구나로 도표를 해야 된다. 괜찮아? 널 넣어서 보낼 넣어서. 아, 분수 실험 넘기면 X제곱 플러스 KX가 되는 거니까 넘겨. 그러면은 K-1의 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K는 0이라는 방정식이 존재하는데, 너의 두 근이. 괜찮겠어? 자, 간다. 다음 거 다 독해하자. 봐봐. 얘랑 얘랑 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 와, 오늘 나도 또 나왔네? 직교 비율기의 곱이 마이너스. 자, 직교 비율기의 곱이 마이너스. 따라서 보자마자 하나 F1 프라임 0 곱하기 F2 프라임 0은 너무 당연하다. 됐지? 보이냐? 얘 근이 뭐야? 이렇게 근이 뭐야? 분각이 된 걸 쓰고 싶잖아. 두 분의 곱 간다. F1 프라임 콤마 곱하기 F2 프라임 0은 마이너스 2K. 근데 너 곱한 게 저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K는 0.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이거 말고는 모르는 게 하나 없잖아. 다시 말했다. 장치를 잘 만들어놔. 무조건 까먹어. 니들은 무조건 까먹어.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난 이걸 까먹을 거야, 분명히.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안 까먹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기억나게 만들 수 있을까? 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필기를 예쁘게 해놔. 논리를 잘 만들어. 그리고 다 외워야 된다. 575 정리하겠습니다. 되겠고, 그 다음은 570. 일단 급한 거 먼저 하자. 577번 하겠습니다. 577번. 577번은 애가 사실 시험범위가 아닌데, 얘가 시험범위가 아니거든? 아, 얘가 시험범위 아닌데, 왜냐면 선참수를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얘가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577번은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이거 다음 시 이거는 다음 시험범위 때 합시다. 589번 갑시다. 589번. 자, 이것도 이제 기출입니다.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합참수가 있어. 589번. 자, 여기 그래프 위에 점 A에서의 기울기가 양의 값인 접선을 구어서, 그 접선을 구어서 X축과 만나는 점 A, B가 3,0, 여기서 접선을 굳습니다. 두 접선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어. 그랬을 때, X축에서 예, 수선을 구어가지고 만나는 점 B입니다. A, D랑 DB. 이게 3대1의, 자, 과식 미출치고, 자, 수학에서 이제 이걸 비례식이라고 그러지? 기본이 알겠지? 비례식이 뜨면 비례상수를 부여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알겠지? 3대1이면 문자를 부여해가지고 3K랑 K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90%. 비례식이 등장하면은 비례상수를 부여한다. 3K는 K. 자, 뭐 뭐라 그랬냐면은, 이 A를 구하라고 했거든? 자, A. 잘 봐. 힌트를 쓰자, 이제. 이제 3,0에서의 접선이, 접선. 아, 다시. 3,0에서의 접선. 그럼 내가 얘 기울기를 알아. 맞지? 간다. 얘 기울기가 뭐냐면, F'3이야.
자, 그래서 저거 미분 계산 한번 구해볼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이 돼. 3을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이 돼. 맞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이 돼. 괜찮냐?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 돼. 괜찮지? 보이냐? 끝났는데? 기울기 마이너스 6이 돼. 끝나지 않았어? 빨리, 빨리 봐. 뭐 안 보이나? 봐봐. 기울기 마이너스 6이라며. 얘 뭐야? 7분의 2 기울기 아니야? 맞아? 6K. 맞아? 어.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라며. 여기 K가 6K 돼야지. 아, 이거 끝났네? 봐봐. 3K랑 6K. 아, 너의 기울기가 2네? 어, 기울기. 끝났네?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2. 그래서 프라임 A는 2다. 그래서 끝났네? 되겠니? 다시 정리하자. 봐봐. 아, 기울기 마이너스 6. 아, 그럼 당연히 나오지, 이거. K가 6K.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어? 3K는 6K? 아,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애플 프라이베이는? 자, 추가 문제야, 그냥. 되겠지? 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602번 가죠, 602번. 자, 602번. 자, 주겠습니다. 자, 602번은, 자, 여기 시계다가 줄 쳐봐. 자, 줄 쳐봐. 자, 시계 줄 쳐. 시계 줄 치고, 잘 들어. 딱 함수 봤어. 함수 봤어. 자, 문제 뒤에 안 읽어도 무조건 해야 돼. 알겠지? A로 묶어야 돼. 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 고1 때 이렇게 배워. 써, 빨리. 미지의 상수가 떠다니면, 알겠지? 고1 때 얘기 배운다고 미지의 상수가 떠다니면, 어, 함수에 미지의 상수가 떠다니면 묶어. 자, 이런 것들 보일 때. 왜냐면, 묶는 순간 그 문자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나와. 해볼게. 자, A로 묶어. 자, A로 묶으면 이렇게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돼. 어, 플러스 X3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지. 다시 함수에 미지의 성수가 떠다니면 묶는다. 그러면 이 A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나온다. 어떻게? 봐봐, 이렇게. 너가 0이 되면 A가 어떤 값을 갖든, 맞지? 어떤 값을 갖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너가 0이 되면. 그럼 너가 0이 되는 값이 뭐냐면 X는 암산하자 0이랑 2야, 그치? X는 0이 되고 X는 2야. 넣어봐. 0을 넣어봐. 그럼 너 없어지고, 맞지? 따라서 0,1이지. 0,1이지. A 값 만들지. 또 X에다가 2를 넣어봐. 2를 넣으면은, 자, 2,9가 돼서, 어, A 값에 관계없이 2,9를 줘. 해서, 너가 이제 0,1 되겠고, 너가 이제 2,9가 되는 거니까. 접선이 수직이 되도록 나왔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F 프라임 0 곱하기, 자, F 프라임 2가 마이너스 1이다 하면은 아마 A가 나오겠지. 자,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시고. 쌤! 네! 601이요. 601이요. 네, 문제가. 어. 네.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 이상한 건데, A로 묶으면 나오는데?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그거 말고 Y는 MX 플러스 N에서
내가 이 접선은 수직이고 얘를 진화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화란 말이 없잖아. 근데 거기 써 있잖아. 어? 약간? 이 말도 맞네. 살짝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겠네. 점 P에서의, 그러니까 이게 좀 살짝 국어적 차이인 것 같아. 점 P에서 아니, 문자가 좀 이렇게 이상하다. 국어적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해. 알지? 어 맞아. 어쨌든 네가 난 네 의견 동의한다. 대체 그러면 576호 576번 아 576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576까지 할 수 있다. 576은 누구냐? 태민이라 시험이냐? 함수 fx가 여기일 때 거기에서 모든 것들 모두 고른 것은 어? 여기서 태민이 무한대니 어, 비누리 중에 무한대니 비누리 저 아 니유 니유? 아 디귿이야 디귿 어? 디귿 안 들려 뭐라고? 디귿 디귿? 어 알겠어 저도 디귿 어 알겠어 니유니랑 디귿 둘 다 할게 이거 봐봐 나 절대값 fx라고 그랬지 자 갑니다 함수 만들기 까불지마 함수 만들라고 그랬다, 그치? 함수 만드세요. 함수 만드세요. 절대값 fx니까 절대값 쉬우면 되지? 절대값 쉬우세요. 절대값 쉬우면 이렇게 되지. 절대값 1-x가 되는데. 근데, 1-x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그치? 내가 1입니다, 이렇게.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이거거든? 양수야. 그럼 그냥 양수입니다. 따라서 1-x라고 쓰는 겁니다. 최근 양수니까 다음 저거 x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야 이렇게 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다 맞지? 어 언제냐면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입니다 0부터 1까지 구라가니까 0부터 1까지 얘입니다 얘 그러니까 얘는 원래 있던 함수를 뒤집은 거니까 얘는 이겁니다 되겠지? 이렇게 했고 다음에 어 얘도 3분의 2 어 x 세제곱 마이너스 1 되겠지? 절대값 쉬우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다 알지? 야 1보다 크네 1보다 클 때는 양수야 그냥 맞지? 양수입니다 얘 양수 따라서 너는 그냥 절대값 쉬워도 똑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미분 가능성 함수 구했네 절대값 fx 절대값 fx 구했으니까 구간 함수의 미분 가능성 하면 되겠네 자 구간 함수의 미분 가능성 두 번 풀어야 되지? 하나 연속 풀어야 되고 어 미분 가능성 풀어야 됩니다 x는 여기서 미분 연속 풀자 아 너가 x가 0보다 작다 그랬고 맞지? 자 그리고 너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0을 넣으면 1 오케이 연속은 오케이 자 미분 가능성 구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fx를 미분하는 거를 제발 이렇게 쓰면 좆된다 진짜 얘 미분 이거 아니야 그렇지? 얘를 미분하는 거랑 미분한 걸 절대값 쉬우는 건 달라 그래서 미분할 거면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자 이렇게 라이프니츠식 표기를 쓰던가 선택을 해야 돼 그치? 쓰지 마라 여기다 프라임 붙이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자 한번 미분하겠습니다 자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얘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 되고 너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돼요 자, 너 x가 0보다 작을 때가 되겠고 너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x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쓰라고 했고 등호 붙이면 안 된다고 했다 조심하라 등호 붙이면 안 돼 등호 붙이면 니들 마음대로 미분 가능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알지? 미분 가능하다는 말 없어 자, 이제 미분 가능성 하자 0 넣으면 마이너스 1 0 넣으면 0 알지? 알아서 틀리지 마세요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디귿 갑시다 xk제곱 fx가 x는 여기서 미분 가능하도록 진짜 여러 번 한 것 같아 너무 많이 했다 맞지? 안 들잖아 그럼 뭐 xk제곱 곱하면 되잖아 맞지? 자
SK제곱 곱하기 FX를 만들면 자 위에다가 곱하면은 1-X에다가 XK제곱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다가 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을 XK제곱 곱하는 거고 0에서만 미분 가능한지 조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밑에 건 관심 없어. 되겠지?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왔어. 최소의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K가 1 이상입니다. 자 X가 자, 0보다 0보다 작, 작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연속 풀고 미분관에서 풀자. 연속과 미분관에서 풀자. 그러면은 0 넣으면 0 0 넣으면 0 연속 오케이. 되겠지? 됐고 미분관에서 조사하죠. 미분하면 되겠네. 자 미분합니다. 자 XK제곱 FX를 미분하자. 미분. 자 미분하면 자 예, 미분합니다 이렇게. 얘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K제곱 전개하자. XK제곱 마이너스 X의 K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자, 미분하면 KX의 K 마이너스 1 되겠고 자, 너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의 K제곱 되겠고 자, X가 0분의 작다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이제 또 전개하면은 K 플러스 2 마이너스 XK제곱 되는 거니까 미분하면은 k 플러스 2의 x의 k 플러스 1 되겠고 마이너스 kx, k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x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괜찮겠지? 됐습니다. 여기 0 넣은 거랑 여기 0 넣은 게 같아야만 미분 가능하거든? 그러면 봐봐. 일단, 여기 0 넣었어. 그럼 너 어차피 0 돼. 맞지? 너는 0 돼. 근데 여기 0 넣고 여기 0 넣어야 되는데? 잘 가본데? 봐봐. 너 0이라고 하면 안 돼. 0 넣은 게 0이 아니야. 여기도 0 넣은 게 0이 아니야. 왜? 봐봐. K가 1이면. 1이란다, 이게. K만 남아. 맞지? K가 1이라면 X가 없어진다고. 다시 정리해봐봐. K가 1이면 여기가 이제 1 되니까 넌 K가 돼. 근데 K가 1이 되면 맞지? 너는 마이너스 K가 돼. 달라. 그러니까 K가 1이면 미분 가능하다. 근데 K가 이제 2 이상 넘어가봐. K가 2 이상 넘어가면 X가 살아있어. 맞지? 2 이상과 X가 살아있고, 여기도 2 이상과 X가 살아있어. 그러면 0 넣으면 0, 0 넣으면 0. 해서 0, 0. 같아지니까, 집에서 맞겠네. 그래서, 잘 가고, 고생했다, 얘들아. 얘들아, 진짜 미안하다.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 고장났다는 소리 까먹었어. 엘리베이터 고장났어. 계단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얘들아, 미안해, 진짜. 얘들아, 너희들은 무릎이 튼튼하지? 젊으니까 무릎이 튼튼할 거야, 얘들아. 믿을게. 윤경, 빨리빨리 와. 어머니, 고생 많았어. 말하지 그랬어! 근데 말했는데 혼자 말했어. 아 진짜로? 네. 제가 고생했어? 충격과 공부다. 아니 나 그냥 잘하잖아? 나 그냥 활동을 시험 봅니다 라고 해서 그랬나 봐.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럼 다시 들어가 빨리 들어가면 되겠다. 그거 네. 어디까지 했어? 어떤 제일 마지막까지 한번 기념을 하고 왔어. 아 진짜? 아 진짜? 네. 아 그럼 다행이네. 그렇게 말해야 돼. 그럼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일단 내가 선생님 말해도 되겠다. 네. 알겠어. 잘 가라 지금. 응? 휴지도 잘 봐. 응? 그냥 저 미적 왔네요. 미적? 네. 오늘 쌤이랑 상담했는데 저희